입력 2019.01 3109-59 키움 히어로즈의 지영 제로운이 봄으로 올 시즌에 나서는 키움 히어로즈에는 새 출발을 하는 선수가 있다. 포수 이지영 33, 이다 정희영 08 연육성 선수로 삼성 라이온즈에 입. 단한 이지영은 상무에 입대한 2010년 2011년 연을 제외하고 파란색 유니폼만 입었다. 하지만 프로 선수 생활이 후처음으로 삼성 이안 인팀 내 유니폼을 입게 됐다. 이지영은 지난해 12월 초 삼성과 키움 SKY 번스의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키움은 이지영을 영입하면서 외야수 고종욱을 SK 로고 냈고 삼성은 외야수 김동엽을 영입했다. 프로 선수 생활 12년 차지만 이지영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다. 이지영은 30일 전지훈련지인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로 출국하면서 미국으로 스프링 캠프를 가는 것이 처음이다. 점이를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는 것이 걱정된다. 살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오래 타는 것은 처음이라. 며 시차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걱정된다. 고토로 했다. 전지훈련지에서 일정 입학 박하지 않은 것도 이지영에게는 낯설다. 적응이 안 될 것 같다. 점이를 연간 스프링 캠프에서 오전, 오후, 야간 훈련을 다 했는데 키 몸은 다른 팀보다요 유가 있다고 하더라. 고전했다. 새로운 팀이 걱정만 되는 것은 아니다. 점일령 연넘계한 솥밥을 먹던 동료들과의 맞대결은 기대 되는 부분이다. 키움의 질비한 젊은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삼성 투수 중 누구와의 맞대결이 가장 기대되느냐? 문질문의 이지영은 입꽉 깨물고 해야죠. 라며 웃으며 답했다. 기 몸에 있는 젊은 투수들의 공을 늘 보기만 했다. 스프링 캠프에 가서 받아볼 생각인데 많이 기대된다. 며 키움이 좋은 팀 미고강 팀인데 빨리 투수 특성을 파악해 투수들이 덜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동원 입을 미스러운 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키움은 지난해 포수 고민을 안고 시즌을 치렀다. 그런 만큼 베테랑 안방만님 이지영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장정석 키움 감독은 주유상이라는 좋은 포수가 있지만 1년을 치르기 애는 복 없다. 이지영이 합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험이 풍부했으 스프링 캠프를 거치면 호흡을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영은 팀이 필요로 해서 영입했으니 부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로 부담을 느끼려 유는 없다. 며 최대한 빨리 적응하 는 것이 먼저다. 스프링 캠프에 함께 가는 포수 2명이 모두 10살 넘게 차이 가난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다짐했다. 카피라이트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통신사 무 반전재미제